안녕하세요. 말의 형상을 통해서 생명 에너지를 전하고 있는 손진영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는 생명체에서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했고요. 평소에 제가 즐겨 이제 모티브로 삼고 매개체로 삼고 있는 말의 형상과 색채, 근원적인 생명에 대해서 다양한 형상과 다양한 색채, 다양한 표현과 기법으로 재미있게 전시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전시의 의미는 이제 삶이 저희가 지속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에너지의 생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에너지는 외부 세계나 기계적인 문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그 자체의 에너지를 가지고 스스로 그것들을 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작업을 통해서 제가 삶을 살아가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시를 기획할 때도 제 그림을 보는 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저와 같이 삶에 대한 긍정적 에너지, 또 스스로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계기, 그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체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말이라는 모티브로 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은 옛부터 인간이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또는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지니고 있었어요. 인간의 삶에 지친 에너지들을 말의 그 섬세한 감각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줬었고, 그것들은 인간의 감성과 영감을 자유롭게 날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말은 인간에게 선한 에너지와 열정을 불어일으켰었고, 그것들은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뮤즈로서 또는 친구로서 작품들에 녹아났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이라는 모티브를 대하는 다른 화가들과 다른 특별한 시선은 저에게는 말의 형상이라는 것은 저랑 같은 융합된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융합된 대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자 동물의 모습이고, 과거이자 현재이며, 그리고 자연이자 문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현대인으로서 또는 지금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자유롭게 또는 때로는 힘있게 표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말의 형상을 가지고 색채 이야기를 담아서 자아와 일치되는 또는 혼용된 특별한 시선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개인전이라는 것은 또 이제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의미로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작업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말의 이미지 그 자체, 아랫대 홀스의 그 이미지 자체를 최대한 그 관찰의 대상으로서 표현하려고 했던 게 이번 메인 블루홀스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바다는 이제 원생동물의 근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생동물의 근원지인 바다는 생명체의 그 근원과 또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생명의 근원적인 힘, 엘랑비타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분출한다는 의미, 또는 생명의 그 에너지를 다시 한번 도약한다는 의미에서, 또제 작가로서의 비약도 생각을 해서, 말의 이 형상은 생명체 그 자체이기도 하고, 에너지 그 자체로, 뿜어져 나오는 그 1차원적인 형태 그 자체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은 나머지 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한 관객들한테는 설명적인 글이고요. 저한테는 스케치 같은 그런 형태로 그려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나머지 작품들에 대해서 관객들이 또 재밌고 쉽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매해
물론 작년엔 잠깐 쉬었었는데 개인전을 할 때에는 이런 작품을 이 시리즈를 한 점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객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For more videos on horse riding, please visit the Horse Hub channel.